성경에서 음악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만약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찬양이라고 가르친다면, 결국 음악으로 꼭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은 찬양과 음악 그두 번째 시간으로 찬양의 명령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찬양하라는 명령은 거의 음악과 관련되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그림을 그려 찬양하라든가, 새 건물을 지어 찬양하라든가 하는 식의 명령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림으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새 건물을 지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찬양이라는 단어로 구태여 표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성경의 수많은 찬양이 거의 항상 음악과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한다면 말입니다. 예를 들어, 조각에 뛰어난 사람이 조각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그것을 찬양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찬양은 음악이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삶 자체가 찬양이 되어야 한다. 네, 아주 멋있는 시적인 표현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 간단히 말한 것이라 많은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 그리 정확한 표현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이 찬양이 되도록 하라는 목사님 말씀에 힘입어 교회 여기저기 청소를 했다고 합시다.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하는 것은 당연한데, 구태여 그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런 모든 일까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도 않았거니와, 그렇게 함으로써 음악으로서의 찬양이 갖는 특별한 의미가 희석되고 점점 불분명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할렐이라는 단어는 사람을 칭찬하는데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단어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으로 쓰일 때 그것이 음악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음악으로 찬양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은데, 만약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찬양이라고 가르친다면, 결국 음악으로 꼭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없어지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그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아마도 음악으로 드려지는 찬양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성경이 있는데, 이사야 43장 7절과 43장 21절 말씀의 관계입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에 나중에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오늘은 간단히라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두 말씀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즉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아가 이두 말씀의 관계를 잘 보시면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부합한 삶을 살려고 심지어 목숨도 내어놓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을 견딥니다. 주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 주께 영광 돌리는 목적으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참으로 위대한 말씀이요, 위대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21절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찬송을 부르도록 지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만약 21절 말씀을 몰라도
7절 말씀을 잘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많은 일 가운데 찬송을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음악으로 드려지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다른 모든 행위와 똑같은 의미가 있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별로 필요한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7절 말씀만 가지고도 우리는 평생 주님을 찬양으로 영화롭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우리가 지음받은 목적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찬양에 관한 말이 들어가 있지 않고 단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이 다르다는 뜻인가요? 성경은 오히려 모든 말씀은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구약과 신약의 가르침이 서로 보완함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정상일진데 우리는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자,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약 30년쯤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한 것은 알겠는데 선하다니? 이런 질문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것은 보통 도덕적 개념입니다.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거나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찬양이 선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히브리 원어는 토브인데 구약에서 약 650번 이상 쓰인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말씀은 찬양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단어는 아가토스로 구약의 토브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만약 시편 147편 1절을 몰랐다면 여기 선한 일에 하나님 찬양에 포함된다는 것을 모를 뻔했습니다. 사람들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말이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한 일이라고 그리고 아름답고도 마땅한 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구약과 신약이 동일합니다. 단지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사야 43장 7절과 21절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 언급된 선한 일 가운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일이 다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음악으로서의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다른 모든 사역과 비교할 때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렇게 특별한 위치에 서게 되었을까요? 저도 다는 모르지만 몇 가지 분명한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모든 행위 가운데 찬양만은 하나님을 직접 영화롭게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여 복음도 전하고 제자 삼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주님의 심정으로 찾아가고 심지어 새 예배당을 지어 주님께 봉헌했다고 합시다. 그 모든 것은 사실은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새 예배당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 만들 때도 결국 사람들이 편히 앉고 소리가 잘 들리고 화장실도 너무 먼데 있지 않고 설교자의 모습이 잘 보이는가 등을 생각하며 건물을 짓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위해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찬양은 그 듣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직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사역입니다. 만약 교인들이 예배 중에 찬양할 때 옆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찬양했다면 그것은 이미 찬양이 아닌 것입니다. 이 좋은 예가 바로 역대상 9장 33절 골방의 찬양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레위 지파의 지도자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이 밤낮으로 골방에서 찬양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찬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른 청중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찬양이기에 그분 한 분 청중으로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의 찬양에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식의 반응이 전혀 불필요한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것은 성가대가 찬양할 때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감동을 체험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성가대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성가대는 오직 하나님께만 찬양하면 그것으로 그 임무를 다한 것이지.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역 가운데 찬양 사역은 영원합니다. 교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많은 사역이 있는데요. 다른 모든 사역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하는 것이지만 찬양은 그 후에도 영원히 계속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사역은 천국의 사역을 미리 앞당겨서 하는 것이라고, 즉 천국을 맛보는 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 모든 것은 종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와 찬양은 영원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천국에서 계속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악으로서의 찬양 명령은 영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음악으로 찬양하라는 말씀과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다는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려지는 찬양이 천국에까지 그리고 영원히 이어질 것을 믿으며 이 땅의 고단한 삶에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평생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한 것처럼 우리도 찬양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그 찬양의 특별한 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